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경매 아세요? 경매.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인데 제가 얼마 전에 W140 S클래스 내외장 복원 완료했잖아요. 거기에 댓글을 구독자분이 법원 경매에 정마담님이 꼭 이 차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리스토어를 하면은 정말로 괜찮을 것 같은 차가 한 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건 뭐지? 그리고 저는 경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법원 경매예요. 법원 경매인데 사연이 있어서 차량이 이제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사연인 즉슨 이 차주분이 23년생이에요. 1923년. 지금 살아계셨으면 93, 4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고요. 2005년식 벤츠 S클래스 350 모델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4, 5년 동안 차량이 운행이 안 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2005년식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350이 16년 정도 지났는데 이 차량이 지금 현재 15,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 차량이에요. 2005년식 벤츠의 S클래스. 이거 보시면은 와, 검정색 차량인데 흰색이죠, 지금 현재. 15년 동안 방치돼 있던 차량입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은 이 뭐 곰팡이랑 다 썰었죠. 15,000km를 탔지만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현재 상태가 이래요. 아,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요. 2005년식 S350. 고양이 개, 와, 발자국 참 이쁘게도 찍어놨네요. 뭐 새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어마무시한 이 때들. 남반은 영치가 된 것 같고요. 뒷번호판 보시면은 녹색 번호판 06조 5733. 이때 당시에 06조면은 어떤 조가 들어가면은 부의 상징이라고 했었던 그 번호판입니다. 2005년식이니까 파이널 버전이에요. 펠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줄로 되어 있는 테일라이트가 있고요.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클리어 라이트로 바뀌었어요. 클리어 램프가 지금 현재 보시면 굉장히 뿌옇죠.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도 지금 15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물건지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내일 한번 가서 차를 보려고 그래요. 차를 보고 내일 모레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이 경매가 제가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피켓을 이렇게 딱 들면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입찰가를 써서 제출해서 제 입찰 금액이 가장 높으면 제가 낙찰을 받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을 방문을 해서 사건 번호를 적고 입찰가를 내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낙찰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경매인데 이번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아, 경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돼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S클래스 경매 차량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차를 보일 수 있을까? 혹시나 또 갔는데 또 안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좀 곤란한 상황인데 아무튼 감독님과 함께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가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하긴 뭐 괜찮은 차가 그 가격에 나올 일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는데 제가 또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은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진짜 다 왔네 이제? 이 집? 요 집.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16길 17인가요 여기가? 아, 혹시 16길 17은 모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16길 16. 어? 16길 16이네? 응, 여기라니까. 이 집이야? 응. 이 집 차를 어떻게 봐? 우와. 저기 주차장이 저거 아니야? 저거 같은데? 여기가 아니고? 현관 옆에? 저거 같은데. 저기, 여기는 정문이잖아. 정문이야, 그냥 저거는? 여긴데, 여기. 여기 경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혹시 차 볼 수 있나고?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제가 경매 물건 보러 왔는데 4634요. 차량을 좀 보러 왔는데 차량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여기 지금 와 있는데요. 이게 뭐 개인 주택인 것 같아가지고 그 여기 뭐 주차장을
따로 뭐 들어가서 차를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렇게 취해 보겠습니다. 와. 직접 알아보래? 겁나 불친절해. 아, 겁나 불친절해. 와. 초인종 눌러가지고 차 볼 수 있냐고 물어보래. 보여주면은 보는 거고, 못 보여주면은 못 본대. 벨 눌러야 돼? 한번 눌러나 봐봐. 아, 씨, 어떡하지? 나 이런 거 못 하는데. 아, 씨. 한번 눌러나 봐봐. 나 못 눌러보겠어. 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이 벨 눌러진 거 맞아? 아, 어떻게 들어가냐? 벨 누른 거 또 있나? 없어. 문을 두드려 봐봐. 문을? 어. 야, 문, 야, 집이 쫙 끝에 있는데 여기서 문 두드려 들리냐, 이게? 여기 사람 안 사는 거 같은데? 아, 사람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아, 사람이 안 사는구나. 야, 그럼 어떡하냐? 차 보러 온 거예요? 예, 예. 왔다 갔는데, 가지도 않는데 왔다 갔어. 아, 그 경매 나와가지고. 경매도 나왔어요. 한 10년 안 탄 거 같은데. 그럼 그분도 못 보고 가셨네? 못 보고 가셨어. 아. 괜히 왔네? 여기 한번, 저거 한번 보고 가자. 아. 여러분, 다른 분도 차를 보러 왔는데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안 사셔갖고 차를 못 보고 가셨대요. 여기 주민분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시네요. 차 보러 왔냐고. 뭐 잘 아시네. 10년을 넘게 운행을 안 했다라는 것도 아시고 사람이 안 사니까 차를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이해가 안 되네. 나 이거 한번 보고 갈까? 이거 한번 밟아도 되나? 안 보여, 안 보여. 어. 안에도 막혀 있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일단 차를 볼 수는 없고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탈한 발걸음입니다. 이게 차가 낙찰돼도 걱정이에요. 낙찰돼도 이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되네요. 일단은 뭐 내일 법원에 가서 일단 차량을 입찰을 한번 해볼게요. 미리 생각해놓은 금액도 생겼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아, 가자. 자, 여러분 지금 경매에 입찰받으러 출발을 했는데요. 입찰 시간이 10시인데 지금 8시 55분 차는 겁나 막히고 있습니다. 아,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엄청 막히네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차 너무 막힌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법정에 도착했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는 촬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매실 들어가서는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서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낙찰 받도록. 아자, 아자, 아자! 저는 미리 가서 써서 대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입찰 시작 시간이 10시잖아요. 10시 이후에 서류를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와도 소용이 없네. 괜히 8시에 일어나갖고 왔네. 뭐 미리 오는 건 좋겠지만 10시에 시작이면은 10시부터 서류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경매를 하실 일이 있으면은 뭐 일찍 오는 것도 좋겠지만 입찰 시간 딱 시작하고 나서 서류를 나눠주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아, 서두르니까 힘들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 앞에 카페에서 지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법원 직원들은 정말 불친절한 것 같아요. 아, 뭘 물어봐도 뭐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 고쳐져야 되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법원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인들이 어떤 고충이 있어서 가는 곳인데 안 좋은 일 때문에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사람들 심리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해주면은 민원인들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아, 법원 분들은 왜 이렇게 다들 무뚝뚝하고 표정도 없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좀 몸을 좀 녹이고 그러고 다시 법정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무사히 입찰을 마쳤고요. 이렇게 수취증까지 받았어요. 보통 보니까 1시간 정도 입찰하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0시 10분에 시작했고 11시 10분, 11시 10분에 낙찰 받은 사람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서류는 잘 쓴 것 같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 보죠. 아, 여러분 정말 너무 어이없이 낙찰에 실패했습니다. 와, 입찰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나 봐요. 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네. 아, 저는 버스 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 일단 집으로 가야죠. 안 되죠. 아, 나 어이없네. 카드가 교통카드 기능이 없네요. 아, 나 어떡하지? 돈 없는데. 아,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아, 겁나 어이없네 진짜. 아, 그냥 걸어갈까? 집까지 실방실방. 근데 제가 정말로 이거 경매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걸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로써 또 버킷리스트 하나를 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도전하겠습니다. 경매 아무것도 아니네. 아, 맞다. 오늘 경매 최저 입찰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67만 원 썼거든요. 근데 낙찰되신 분이 531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돼. 저보다 10배를 더 내신 낙찰자분, 아,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부디 잘 꺼내서 잘 타시기 바랍니다. 낙찰돼도 걱정이었는데.